그러니까 아나펜 팀원님, 어디서 무료 상담이 상담 효과가 떨어진다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이게 그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무료 상담이 상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모든 상담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무료 상담을 한다는 건 지자체의 지원이 있거나 자신이 유료 상담을 할 정도의 어떤 자격증이 갖춰지지 않거나 그 공식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진행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혹은 어떤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거거나, 자 이렇게 무료 상담으로 되는 곳의 심리상담사들은 자신의 심리상담이 돈을 받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상담이라는 확신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경력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쌓였을 때인 거잖아요. 즉 무료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는 상담 초심자거나 기관이기 때문에 상담에만 집중할 수 없는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과중하게 있는 곳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 무료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상담사들이 다 쩔어 있는 경우 아니면 얼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 상담하는 곳에서는 상담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내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 예약비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거 다 하고 나면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곳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야? 책임감 때문이잖아요. 돈은 곧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임 없이 무료로 하면은 그냥 가면 가서 좋고 뭐 안 가 못 가면은 뭐 안 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이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료 상담은 정말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 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고 영역이다. 하지만 그것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버리는 경우 때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얘기했듯이 이거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무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료 상담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고 더 내담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